진짜 돼지고기 김치찌개에도 고기 엄청 큰 게 들어와. 아, 등갈비 막 큰 게 들어와. 와, 야들야들한 거 봐, 막 고기. 이야. 진짜 시원하겠다. 국물이 진짜 진하겠다. 이게 강원도 평창김치입니다. 어, 평창에서 왔어요? 여기 찐이다. 김치 봐봐. 와. 밑끝까지 저렇게 해놓는 거는 찐이다. 어, 어떻게. 4분의 1쪽을 넣는 거. 와, 나 이런 집 처음 본 것 같아. 어, 어떡해. 저거 그냥 하나 딱 찢어갖고 돌돌 말아먹고 싶다. 아, 저거 김치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이게 지금 먹으면 딱 끝내려 가겠죠. 어. 아니, 진짜 캠핑장에서 먹는 느낌이 든다. 아, 근데 저 김치 진짜 맛있겠다. 전골에 들어가 있는 거. 김치 너무 맛있다. 맛있어? 응. 나 뭐 완전 시원해. 깔끔해. 아. 끝내주죠. 깔끔한데 진짜 시원하다. 네. 이게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의 힘입니다. 아, 근데 칼칼한데 시원한데 깔끔해. 신나네. 우리 전주일로 나가면 못 먹잖아, 김치찌개. 나중에 전주일로 나가면 계속 생각날 것 같아. 지금 반말리가 드시고 먹고 있는 건 등갈비가 아니라 호박. 호박도 이렇게 먹는다. 오. 안 뜨거워요? 응, 나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. 나 여기다 고기 다 싸가지고. 와. 아, 끓는 것만 시각적으로도 맛있다. 아, 그쵸. 일단 눈이 호강했네. 보글보글하는 게. 야, 반말리가 한 개 같아요, 등갈비를. 와, 등갈비 하나밖에 없는데 저렇게 쑥까지 하면 진짜 제. 얌체죠. 제 싫잖아요. 대박. 얘 싫어지잖아요. 바람이 여기까지 오는데. 죄송합니다. 아, 윤기 씨도 호흡이 좋네요. 와, 이거다. 김치랑 먹으니까 괜찮네. 최고지, 최고지.